아직도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답변이 없습니다. 좀 답답한데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유족분 나연민 상병 어머니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을 내서 저희 현민을 포함한 전사자들 명예 그리고 생존 장병들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그래서 여기 한 자원봉사로 여기 생존자. 동마석에 전까지 마저. 천안한 진상군으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른 진상규명이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보상해야죠. 정부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정부가. 어쨌든 경기를 잘못했든 뭘 잘못했든 잘 못해서 우리가 다친 거 아니에요. 이북놈들한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기 5열로 맞추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보세요. 5열로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저기서 이리 오세요. 여자분 먼저 이래. 남자 좀 이래 하세요. 5열로 쓰겠습니다. 북한 사람 뒤에 가야죠. 외부. 한번 이리 오세요. 자, 여기 기둥점 잡고 5열로 쓰시겠습니다. 한번 어디 가요? 어디로 오세요? 반장님. 아, 역시 이제. 어? 어쩌면 바지는 점점 더 좁아지는데.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했던 단꼬바지 행식으로 신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거기에 가가지고 입는다고 하단에 들어갔는데 그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졌어요. 나팔바지가. 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들어오세요. 여기 먼저 가셨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들리고.
제가 이거 자꾸 같이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가부동 전적기념관 후국 용사 추모비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 대표님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당 대표님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목숨 바쳐 가부동 전선을 사수하시고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신 후국 영령들께 대하여 일도 경례. 바로 일도 묵념.
48호. 이상으로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뒤로 나란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누가 좀 들어주시죠. 대표님께서 정확히 어디다 가야 될지 여기로 하는 것인데 뒤로 열, 소화열을 맞춰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다부동 전적 기념관 앞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유엔군 동맹 국가 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예를 갖추시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안에 사진하고 다녔습니다. 안에 5명 이상 못 들어가신답니다. 이렇게 한 번 그냥 조금 나와주셨네요. 대신 네. 인원만 좀. 우선은 Thank you.
계단 조심하십시오. 조국의 수호선이 됐었어요. 경찰 총원비 아까 전에 제가 왔었어요. 이제 다 읽어드렸습니다. 모두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국 경찰 충원비에 대한 예를 갖추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일동 흥령. 바로 모두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호국 국민비에 대한 예를 갖추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자 내려가서 바로 계단 뒤로 뛰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5열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단 조심하십시오. 계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일단 보이지? 잠시만요. 위로 오겠습니다. 예. 백선장님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현수막. 현수막. 이리. 또 가요. 또 가. 또 가. 또 가. 현수막. 현수막. 여기 서야 되는데. 여기. 역시 해야 여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뒤로 물러야 되는데 또 왜 그렇게 바짝 뜯는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박우동 전투의 영웅들의 정신을 받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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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동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반드시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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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동 정신 이어받아 종북 신중세력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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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우동 전투는 6.25 공산 계례 도당들의 침략을 막아낸 가장 처절한 전투 지역이고, 여기서 수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이 박우동 전투의 성전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고,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국민에 대한 애민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공산주의자로부터 완전히 실질적인 독립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6월 12일 대구 집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 영웅들의 혼이 들려있는 박우동 전투지역을 다녔던, 또 외관 철교 행진도 하고 캠프 캐롤에서 기자회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동 전투의 뜻을 우리 공화당부터 잘 새기고, 이것이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아, 저 사람은 저쪽으로. 이거 모이다가 시간 다 보냈다 봐라.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 딱 버스 왔어요. 못 다 보여요. 나도 왔나? 네. 11시까지 기다렸다. 11시가 되면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군 부대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대구에 적어도 12시에는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미군 부대 정문까지 한 5분에서 7분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과 기자회견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구까지도 30분 걸리니까 12시.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11시에 한 시간을. 근데 멜봉님 거기 계시다가 저랑 같이 출발해도 내가 빨리 해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박우동에서 뭐 이런저런 하다 모여가지고 하면 시간 다 이어서 다 끌어먹는 거야. 예예. 예. 어? 아마 여기서 시간이 많이. 형이 저 전화해서 11시에 무조건 다리 끊는다고 얘기해. 아니. 다들 어디 있나? 차는 왔는데. 다들 11시에 끊는다 빨리 오라 그래. 당대표 혼자 끊는. 당대표 혼자 끊는다 그래 나가 전부. 지금 시간 1점 때문에. 시간 1점 때문에. 1점 때문에. 네, 위원장이 전대요. 위원장이요?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11시에 이렇게 11시에 끝내야 2시까지 끝내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녹취 체대가 있는데 도착 다 됐는데 아직 도착이 있는데 시장 전폭에 전폭이 열었는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여기서 11시에 출발해야 11시 반까지는 기자회견도 마치고. 우리 신난다는 거 마치고. 적어도 11시 반에는 대구로 출발해야 12시에는 거기 도착할 수 있는데. 이제 약 7분 남았습니다. 11시에 철교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빨리 출발하는 시간 너무 늦었죠. 여기 설치가 이거 다 깨지잖아. 얘 출사가 앞에서 맞잖아. 이거 갖다 따로 입어달라고. 이쪽으로. 아니 이제 큰 집발 가요. 이거 따로 입어달라고. 여기서 시간 다 끈다. 빨리 와야 된다. 네? 내 혼자 그냥 건너갈 뻔했다. 하다 보면 말이야. 자, 빨리 오십시오. 야, 시간 없습니다. 1호가 뒤로. 빨리 있어. 막지마세요.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막지마세요. 그 뭐, 잘못 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저 거 아니잖아. 저렇게 넓어. 승종이나 저렇게 만들어.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저기 있잖아. 거기 현수막 같은 거 있어. 현수막을 맞으면. 그분은 현수막 이었으면 되겠지. 이렇게. 옆으로. 행진할 때 옆으로. 이렇게. 저희가 길 남지만은 이쪽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됐다. 조금 지나고 나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내려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서 안전 좀 하라고. 다 됐어요. 아니 건너편에 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건너편에 왜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차 대기하려고 내려서 그랬지. 차 대기하고 여기 세워놓고 또 다 차를 세워야지. 내가 보니까 경남차도 안 오고 아까 다구동에서 봤던 차도 김명희 팀장 어디 갔나? 경남차 도착했습니다. 길 건너가요. 건너에 길 건너에 있나? 경남차 왔습니다. 옛날에는 저기서요. 어디로? 아니 그래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 처음에는 저기서 가서 여기 왔다가 다시 데려가는 거 같다. 시간 동안 안 됐다. 저게 차 되는 거 같네요, 이렇게. 11시에요. 지금 일정이 다. 고개 가진 사람들 하나씩 18만 남는 사람들 나눠주세요. 아, 성수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성수기가 많이 남아서 들어야지. 저거는 사람들 다 갔죠. 블랙하니까 따로 일단은 백화리 출국 어르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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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장님 혹시 뒤에 누구 오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만 좀 지하더라. 예. 우측으로 우측으로 밀착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거. 우측으로 밀착해서 우측으로 밀착해주세요. 자, 머리 좀 덮어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우측으로 우측 동향 우측 이런 사람들 양옆으로 붙어라 양옆으로 그래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철교가 좁은 관계로 좀 멀리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입니다. 예요. 안쪽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시입니다. 다시를 또 애들이 합산 애들이 그렇게 다 변합니다. 지나가셔도 되세요.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공하다 그러나. 중간에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옆으로 완전히 끝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무대 차 대고 올걸요. 걸린다 위에 걸린다 상에 앞에 있어 자유를 위해 먼 땅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미군 용사들 그리고 자유수호의 용사들을 기리는 한미동맹 강화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thanks for USA. We go together. Yes, ROK Alliance forever. 우리공화당 한미동맹 후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우리공화당 진순정 청년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 우리공화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치고 한국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발전을 기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핵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형제의 국가이며 혈맹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천둥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와 같은 미국의 헌신과 우정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소중한 한미동맹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펼쳐질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자유대한민국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중 내국노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굴욕적인 상벌하기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심지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중국 공산당 수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안보 정책으로 싸늘 눈치를 선언하고 8.1 혁명을 선언하며 김정은 참수 부대를 창설하여 철통 같은 안보 체제를 문재인 수상된 사정권은 이를 무력화하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을 북핵 평화쇼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김정은 독재자가 북한 시민에게 다해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반응에 대해
인권 이사회의 국가 인권 처리한 공동체국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가 10년째 마련한 국가 인권법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적 가치를 저버린 친중 내공덕 문재인 정부와 국제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나갈 우리의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를 위한 공동 가치를 구현하며 4년 3개월 넘게 죄 없이 억울하게 인권유린 당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 오셔서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고 계신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 독재자는 전 세계에 핵보 요구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남다른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비롯한 친북 조선파 세력들은 악랄하게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미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건한 동맹으로 거듭나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68년 동안 한미동맹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주신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 나아갈 우리의 번영의 미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성명서 낭독에 이어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투사, 전사, 수호자, 한미동맹의 와이를 방관하고 묵과하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집회 관계로 전환 발언을 하고 바로 집회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행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을 침탈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굳건한 기둥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에 들여진 국경을 세계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김정은, 공산주의, 북한 교조주의 세력들, 대한민국의 토착 사회주의, 토착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잠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동 세력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었지만은 반동 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중, 존중 또 친북 행각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미국의 한미동맹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덕서를 기리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관의 캠프 캐럴에 와서 미군 부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국 만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참여해주신 미군들과 미국 국가와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한미일삼각연대를 통해서 공산주의 블록,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블록을 깨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코드에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한미동맹 훼손, 한미동맹 침탈을 반드시 차단하라! 국군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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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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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We are a Republican Party. Thank you, USA. And sincerely thank you to the American veterans. We go together, USROK Alliance Forever.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hank you, USA. 세 번만 대창한 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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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